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형 천만입니다. 어느새 벌써 2교시가 다가왔어요. 1교시 다음에 2교시인데 1교시에는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GPU,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이 GPU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왜냐, 메타버스하고 뭐 자율주행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쪽 시장도 장난이 아니다. 근데 이 GPU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이거 시스템 반도체 아니야? 시스템 반도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가 이제 물량을 많이 받아가지고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할것 같아요. 앞으로 삼성전자 일감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뭐 TSMC도 일감 늘어나고 이제 서로 이제 뭐 초미세 공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겠죠. 누가 더 빨리 하느냐? 그리고 수율이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AMD는 이제 삼성과 약간 같이 가는 것 같고 엔비디아는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TSMC 쪽하고 약간 손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또 양강 구도로 간다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한번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삼성전자 잘 따라잡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이제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D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D램. 요즘 D램에 대해서 좀 많은 말들이 있는데, D램이 이제 세대 교체가 한 11.3%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요번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규격인 그 DDR5죠. DDR5. 이 DDR5의 그 보급률이 올해는 한 11%가량을 기록할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소 약간 저조한 그 초기 침투력인데, 이를 바라보는 삼성의 표정은 밝아, 어둡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왜냐, 점유율이 낮은데, 어두워야 하는데, 오히려 밝다. 그 PC용에 비해서 약간 고부가치인 그 서버용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침투력을 확대할 것 같아요, 침투력. 침투력을 확대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버용으로 제작된 DDR5죠. DDR5는 가격이 기존 대비 30%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30% 정도 높을 것 같다. 상당히 좀 비싼 거죠. 고부가치예요.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수익성을 약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뭐 물량 막 많이 만들면 뭐예요? 수익이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좀 적게 만들더라도 고부가치 상품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DDR5는 현재 PC하고 노트북, 서버 등에 널리 쓰이는 그 DDR4, 이 4를 대체할 그 차세대 규격이에요. DDR5가. DDR4보다 성능이 2배 이상 뛰어나, 2배. 2배나 성능이 좋아. 그리고 업계에서도 향후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한 7200Mbps라죠. 근데 그 정도까지 이제 확장될 것을 보는 거야. 속도도 빨라. 그렇죠? 그리고 30기가 용량의 초고 해상도 영화 두 편을 1초에 처리할 수 있어.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다. 하여튼 속도도 빠르다. 뭐다 좋은 거야. 뭐이 정도면 뭐 최고지 뭐. 하여튼 DDR5가 상당히 성능이 좋고 매력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니까 올해 말 기준에 전체 D램 출하량 가운데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11.3%일 것으로 관측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전 세대인 DDR4가 보였던 그 초기 보급률에 비하면 부진한 성적이죠. 부진한 성적. 속도는 더딘데 업계에서는 그 효과가 위력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위력적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서버용 그 제품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버용 D램은 그 구글이나 뭐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그런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축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반도체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대면 수요가 일상으로 약간 자리 잡으면서 지금은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옴디아에서는 높은 서버용 제품의 침투율에 힘입어가지고 내년 3분기면은 DDR5 비중이 한 DDR 그 4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DDR4가 이전 규격의 비중을 넘어서는데 한 9분기죠. 9분기를 소요했던 것에 비하면은 빠른 수준이다.
빠른 수준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서버형 중심의 그 세대 교체는 삼성전자 실적에도 긍정적이에요. 삼성 실적 긍정적이다. 그 서버형 D램은 삼성의 그 D램 전체 매출 가운데 40% 안팎을 이제 책임지고 있어요. 책임지고 있고 그 PC용 D램보다 고부가 가치야. 그래서 수익성도 좋아. 수익성 좋습니다. 고부가 가치니까. 그 삼성이 지난해 4분기 당초 제기된 부정적인 업황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13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배경입니다. 거둔 배경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더해서 DDR5 규격이 개선된 그런 선단 공정을 적용하는 등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삼성을 예를 들면 DDR5를 업계 최소 선폭인 14나노죠. 14나노 이 공정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직전 세대보다도 생산성을 한20% 정도 개선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DDR5를 지원하는 인텔의 서버용 CPU, 그 사파이어 래피지라고 하는데 이 출시 시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시점. 그래서 이 제품이 그 출시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 성장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고, 그래서 인텔은 올해 1분기에 시범 생산에 돌입을 해가지고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최근 일본의 그 미즈오 증권에서 그 사파이어 래피지 출시 연기 가능성에서 가능성이 일부 제기됐는데, 인텔은 지연설을 즉각 부정합니다. 지연설을 즉각 부정했다. 그 인텔 관계자가 현재 생산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올해 2분기에 그 생산량 확대 예정이다. 램프업이다. 램프업. 그렇게 예정이라고 밝혔고, 상용화 시기를 두고 인텔과 삼성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그 캐롤린 듀란의 인텔 메모리 그 테크놀로지 총괄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차세대 DDR5 메모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래피지하고 호환되는 DDR5 그 메모리를 선보이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협력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일단은 서버형 중심의 DDR5 확대와 더불어서 업계에서는 지난해 3분기 제기된 메모리 겨울론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목소리 나오는데 가격 하락은 예상되는데 생산량이 기대 이상 늘어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이 상쇄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전 삼성 메모리 부분이 개선이 예상되면서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FN 가이드에 보니까 전날까지 집계된 삼성의 올해 연간 실적, 매출은 305조 9,278억, 영업이익은 57조 한 9,98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조 되겠네, 58조. 연간 매출 279조 원으로 세계가 아니라 최대 기록 세웠던 그 지난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겠죠. 올해는 한 305조 정도 보니까. 그래서 메모리 시장에 대한 긍정 전망은 지난달 20일에 그 미국 마이크론이 2022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마이크론도 이제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한 매출 한 9조 1,400억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당시에 내년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이 크게 늘면서 역대급인 실적을 예상한다.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DDR5가 제가 볼 때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텔의 CPU,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불티나게 팔리면은 결국 이 고부가 가치라서,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영업이익도 극대화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봅시다. 2분기는 요즘 말이 갑자기 꼬이노. 2분기가 아니라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3교시 때 뵙도록 해요.